안녕하세요. 백상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구는요, 마주네코 80은 머신이에요. 오리지널 마주네코 제품이고요. 국내에 딱 4대 들어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중 한 대를 저희 체육관에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기구에 항공운송비랑 수집이랑 뭐다 해서 한 470만 원 정도 되고요. 80은 기구들 중에서 가장 비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주네코사에서 나온 제품들을 80은 쪽에서는 이제 명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해외 유명 선수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80은을 하는 사람이 직접 또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실제 느낌과 근접하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직접 세계 대회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을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규격이야 뭐 당연히 세계 규격을 따랐겠고요. 밑에 보이는 이제 고무 바킹까지 이제 똑같아요. 배에는 이렇게 보호대를 덧대서 실제로 압박에 보호가 될수 있게 했고요. 이 재질도 실제로 테이블에서 쓰는 재질이에요. 패드 재질도. 원래는 이제 중량 블럭을 이 링크를 통해서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구이고요. 목적은 이제 사이드 프레셔를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80에서 제가 생각하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바로 이 사이드 프레셔인데, 실전과 근접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핸들도 당연히 마주네코 국제 공식 규격 테이블과 같은 소재를 썼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추가로 달아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여기까지가 원래 부속이에요. 자, 지금 당연히 좌우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중량 블럭은 8kg짜리 10개가 꽂혀 있고요. 밑에 추가적으로 중량을 꽂을 수 있도록 경량환용 봉이 양쪽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활실험 할 때, 사이드 프레셔에 집중적으로 좀 훈련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팔 길이가 좀 사람마다 다르고 신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높이를 좀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일단 나는 좀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세워서 탑돌 방향에서 하고 싶어 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레버를 풀게 되면은 이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디펜스 훈련을 좀 격하게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제껴서 이제 고정을 해주시고요. 디펜스 구간에서 훈련을 할 수가 있고요. 공격하는 거야 뭐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레버가 위에 또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쪽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각도에 맞는, 또 스타일에 맞는 방향에 맞춰서 사이드 프레셔라든지 아니면 프레스 계열의 훈련도 할수 있고, 날짜도 탑롤러다 약간 밀어서 밑에서 넘기는 방향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괜찮고 잘 샀다. 무리를 했지만 사실 월세 한 달을 못 냈습니다. 사이드 프레셔예요. 훅 방향에서 사이드 프레셔에서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훅커들 같은 경우에 완전 직접적으로 싱크로 100%의 사이드 프레셔를 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뭐 다른 마주네코 제품들처럼 만듦새 자체는 상당해요. 폴란드에서 날라온 건데, 용접 부위라든지 뭐 도장 상태 뭐 어떤 걸 봐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명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렇죠. 비싸요. 비싼데 비싼 만큼 그 값어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값어치를 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힘들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이거를 왜 달아놨냐면요, 이게 사실 그 터미네이트 핸들에 있는 핸들이에요. 이게 이제 이쪽 방향으로 로딩이 먹어요. 이렇게 실제로 넘길 때 리스트까지 플렉션까지 들어가면서 상당히 좋은 탑 쪽의 느낌을 받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걸 연결을 해서
실제로 네, 리스트 그리고 플렉션에 대한 훈련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괜찮아요.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 하기 때문에 이걸 잡아놔야 되거든요. 잡아놓은 상태에서 플렉션에 로딩이 걸리고 넘기는 방향에서조차 괜찮은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야. 그래서 이제 체육관에 오시면은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 사용해도 좋으실 것 같고요. 도움이 되니까 제가 갖다 놓겠죠. 그리고 저도 이걸로 상당히 많은 증진 효과를 좀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다 한 것 같은데?